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 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모자를 안 썼죠. 예, 그 한간에 자꾸 그 저의 그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탈모설을 좀 유포하시는 바람에 예, 저 글쎄 뭐 다른 데는 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탈모는 아닙니다. 예, 요즘 이제 아무래도 또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몸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리듬이 바뀌면 뭔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상하게 어제서부터 조금 좀, 몸이 찌뿌드다가 약간 좀 목이 좀 아픈데, 아유, 걱정입니다. 예, 이제 뭐, 이때까지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단순 피로일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목이 조금 좀, 네, 그렇긴 하고요. 지금이,가 이제, 지금 몇 시야? 0시 30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업을 갔다가 막차 타고 들어온 게 11시 한 30분? 40분? 이쯤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 죽을 좀 먹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또, 헤비한 거 먹어봤죠. 소화도 안 되고 밤새 꺽꺽 달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먹자마자 사실 이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바로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녹화한 다음에 만약에 체력이 남아있으면 편집까지 하고 자고요. 만약에, 아우, 녹화까지 했더니 이건 체력이 고갈됐다. 그러면 녹화만 하고, 이따가 차라리 조금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그, 출근하실 때, 이제 뭐 8시나 9시 사이, 이때 정도 업로드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기를 알 수가 없죠. 사실상 이제, 뭐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게 WBC 결산 마지막 방송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지인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예, 우리 그, 오다 참치, 우리 형님, 사장님도, 아, 요번에 WBC 하면은 뭐, 최소한 8강, 4강까지 갈 건데, 구독자 좀 늘지 않겠어? 예, 망했죠. 망했죠? 예. 사실, 그, 작년 가을 야구 때, 구독자님들이, 뭐, 제가 이제 지금 한 3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29, 30, 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늘었던 구독자들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한 7, 80명이 그때부터였어요. 예. 네. 뭐 사실, 제가 뭐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제, 체계적으로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가장 부족한 건 제가 제일 부족하죠. 예. 네. 이제, 사실 전업으로 해도 될똥 말똥인데 제 일을 하면서 이거를 한다 이렇게 두 개로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이제 꾸준하게 뭔가 계속 붙어는 주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WBC는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귀 겸 얘기를 해보자면 참 대진도 굉장히 좋았어요. 조편성도 그래서 저는 아예 지난번 정기녹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이거는 MLB 사무국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올라오고, 예. 한국, 일본 아니면 한국, 대만, 뭐 아니면 뭐 이제, 한국, 대만은 아니겠죠? 예, 일본은 무조건 상수라고 놓으면, 일본, 한국, 아니면 일본, 대만, 아니면 일본, 쿠바, 요렇게 올라와라. 요런 걸 이제 바랬던 것 같고, 이제 뭐, 미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은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 이제, 푸에르트리코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제 아니면 복병 멕시코냐 뭐 이제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미주 쪽도 난리예요. 예, 사실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갑자기 훅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도 멕시코한테 개망신 한번 당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 미국도 영국이랑 캐나다를 크게 이겨서 그렇지 멕시코한테는 이러다 콜드로 지는 거 아니야?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단은 아무튼 어저께 저녁 5시에 쓸쓸히 귀국을 했죠. 뭐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제 뭐 그 욕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러니까 이제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건 무풀이다. 아예 사람도 없더라. 야이씨 그러면 5시란 시간이 얼마나 애매한 시간입니까? 아니 뭐 애들이 자라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예. 네. 그러면 그거 월차 내고 와갖고 연차 내고 와갖고 거기다 대고 죽어! 이럽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보니까 한 건씩은 왔더만.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자꾸 시비거리가 붙는 거죠.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이런 기사 조만간 나올 겁니다. 뭐 이제 또 우리 볼빨간 김인식원 같은 분들 나오겠죠. 배떼지가 불렀다. 투지가 없다. 투혼이 없다. 근데 요즘 스포츠가 그렇게 투지하고 투혼만 갖고 되는 거면, 예. 차라리 야구 시즌 끝나자마자 합숙을 시키죠. 예. 뭐 아니면 뭐 군면제라도 걸어요? WBC에다가? 예. 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 WBC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 나름대로 결산을 좀 해보자면 일단 두 가지 준비가 잘 돼야 된다. 하나는 최소한 이제 WBC가 앞으로 이렇게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몇 년 주기로 그럼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예. 축구협회가 월드컵 준비에 정말 최소한 1년 이상을 투자하듯 KBO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KBO가 예전보다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되죠? 두 달이 채 안 돼요. 예. 모든 게 다 해가 바뀌어서 후닥닥 구성하고 후닥닥하고 후닥닥하고 후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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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준비 기간 자체가 부실했다는 거. 예. 그런데다가 스케줄 꼬였죠. 훈련 장소 꼬였죠. 날씨 꼬였죠. 이동은 더럽게 많았죠. 컨디션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빠따들이 살아났다는 거.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못 쳤던 게 호주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일본전, 체코전, 중국전으로 올라오면서 빠따는 살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투수는 경기 처음 할 때서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단 한 번도 시원한 피칭을 보여준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언중이냐, 또 태인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스태프들이나 기술위원회의 준비,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여러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니까, 이건 책임져야겠죠. 이건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장 가슴 아픈 거. 왜 한국은 선발 투수를 안 키워요? 예.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밥그릇 줄을 생각하지 말고 좀 6선발로 가. 제발 6선발로.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처음서부터 6선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6선발 시스템으로 가면서부터 일본에 정말 괜찮고 좋은 투수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특정 팀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6선발 구성할 수 있는 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구단 중에 지금 반이나 될까? 예. 네. 이 사태가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잘 던지거나 구위 센 투수들 전부 개투나 마무리로 돌린 그 탓이 제일 크죠. 예. 네. 이런 거서부터 손을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서부터. 예. 네. 그리고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 문제로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아마야구나 학생야구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야구나 학생야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적으로 대학 가고 뭐 성적으로 이건 진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모든 병폐가 시작된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동안은 야 어쩔 수 없잖아. 뭐 진학을 하든 뭘 하든 하다못해 프로에 뽑히든 뭔가 기준이 있고 대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프로 정도 뽑히는 선수들이 과연 자기 팀이 전국대회 4강 가고 뭐 우승을 하고 뭐 그런 데서 뽑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데서 안 뽑히는 친구들도 이제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보자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거 기준은 오히려 프로보다 한 그레이드 아래에 있다는 대학 진학용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하려고 하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네. 사실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꿈꿀 때만 하더라도 코스가 뭐였냐. 일단 연고대나 한양대 가면은 야구선수로 성공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뭐 동국대라든가. 그래서 프로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가서 프로 가는 게 기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언해야죠. 야, 우리 이제 선수 뽑을 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이제 전국대회 성적으로 안 뽑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도대체 전국대회 성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의미 없다고 봐요. 전국대 성적 갖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방학교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전학을 오지 않습니까? 예. 최강야구에도 나왔던 원래 천안북일고였던 김희건 휘문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 저는 대학야구라든가 프로 지명권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봐요. 어차피 드래프트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KBSA 분들한테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 새끼가 저 동네 아저씨가 우리 밥그릇을 이제 그런 거 포기하라고. 그런 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뭐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막 여러 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팬서비스 개판이다. 뭐 토대가 개판이다. 뭐 특히 이제 그 김현수 같은 경우는 마음 제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누가 봐도 양주적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야, 국대한테 밥이라도 한번 산 적 있어? 이씨, 근데 뭘, 어? 뭘 배 타고 와라? 뭐 나 같으면 안 한다? 뭐 쪽팔린다? 이딴 소리를 뭐 할라 해? 당시 선배면 다야? 감정이 골두 생긴 것 같아요. 김광현도 그냥 은퇴 선언 해버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먼저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뭔가 언쟁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선배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네. 양신의 요번 발언은 저는 이해는 안 가요. 특히 중국한테도 지면 진리 없죠. 우리 국대 선수들이 제정신이라면 중국한테 질까요? 예. 네. 그럴 리 없습니다. 걔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배 타고 와라. 물론 그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 한 대목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양신 정도 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한마디로 야마가 뽑혀갖고 야마. 예. 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거의 반 일본인이니까 일본말 좀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므라이스 처먹으러 가는 것도 그렇게 희희당락하고 좋아하는데 하! 이러면서 예. 뭐 대통령이 반 일본인이니까요. 일본말 좀 쓸게요. 예. 그렇게 야마 뽑힐 거라는 거 생각 못했다면 그건 양신이 바보죠. 오히려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정호 야 좀 심하게 말하자. 야 미국에서 강에 할 뻔한 정호야. 네가 김현수 수비가 이렇고 저렇고 할 말 개, 말할 개재냐? 어? 지금 주둥이 좀 싸물고 있어. 확 그냥 주둥이 꼬매버리기 전에. 너는 야구판에 일체 기사 올릴 자격도 없는 새끼야. 넌 진짜 쓰레기야. 추신수는 제가 얄미워서 싫어하는 거지만 강정호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어디서 지금 기사를 올리고 뭐 손아섭을 내가 지도했다. 뭐 김현수 수비 그 정도일 줄 몰랐다. 난 네 인성이 그 정도인지 몰랐다. 이 새끼야. 됐냐? 너는 그냥 입 싸물고 있어. 확 그냥 주둥이로 박살내버리기 전에. 네가 어디 야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좀 이제야말로 전 방위에 걸쳐서 좀 냉정하게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반강제가 될지언정 우리나라 프로들도 육선발로 가야 됩니다. 네. 외국인 둘, 토종 넷. 해야 돼요. 뭐 증인은 안 되면 한 두어 시즌 정도는 야 무조건 육선발로 돌려. 이것도 방법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08-09년에 쌓았던 미천이 이번에 끝난 거예요. 딱 15년입니다. 15년. 오래 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15년, 새로운 20년을 준비할 미천 준비해야죠. 왜 이걸 갖고 뭐 한국 야구는 끝났다, 뭐 망했다, 속된 말로 잣됐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때 쌓았던 미천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써먹을 만큼 써먹었고 그럼 다시 미천을 만들면 되죠. 진학을 위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생 여고. 전 이건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어? 왜 공부를 시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 공부해야죠. 예. 야구선수 실패하면 뭐 해 먹고 살 건데요? 예. 제 지인이나 제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야구, 저희 때만 해도 90년대니까, 야구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이트클럽 부장, 뭐, 철거 회사, 이사, 철거회사 이사가 뭐냐? 철강패 대장이에요. 그런 거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집에 돈 좀 있는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 돈 또 울건해갖고 음식점 차리고 장사하고. 이게 올바른 인생일까요?
예. 네. 내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아니라고 봐요. KBSA서부터 이건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진학 자료를 안 쓰겠다. 대학들 알아서 뽑아라. 그놈의 전국대회 4강, 전국대회 8강. 저는 여기서부터가 병폐라고 봐요. 예. 정작 프로는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뽑는데. 예. 우리나라 프로가 그렇게 허술한 데도 아니고. 그럼 뭐 하려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되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대학 갈 수 있고 내가 프로가 될 수 있어? 이 풍토가 돼야죠. 네. 특정 학교에 가서 특정 대회 우승을 많이 해야 대학 눈에도 들고 프로구단 눈에도 든다. 이거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맨 밑바닥서부터 끄잡아내는 생각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고 프로팀 KBO 같은 경우는 정말 반강제적으로라도 수준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난타당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6선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아주 골 때리는 나라인 거예요. 왜? 화요일 선발이 일요일도 나온다. 이런 나라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럴 거면 월요일 경기도 하든가. 월요일은 또 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네. 육선발 가야죠. 하다못해, 야, LG로 치면, 야, 매주 화요일은 캘리 보는 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그때만 해도 그걸 되게 대수롭지 않게 들었거든요. 일본이 어느 순간 6선발을 하면서부터 야구가 한층 더 강해지고 두꺼워졌다. 왜? 선발 투수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일본 투수 애들 공 던지는 거 보십시오. 구속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투수들도 제가 볼 땐 조금만 몸 풀렸으면 구속은 일본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 그 커맨드거든요. 커맨드.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공을 꽂을 수 있냐 없냐. 내가 원하는 데다가 심지어 공 하나 두 개를 버릴 수 있냐 없냐. 박찬호가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저게 안 돼요. 그게 그겁니다. 예. 그거 되면 우리나라 다음번 WBC 대회 정도에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제가 볼 땐 이번 WBC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준비한 자들의 실패예요. 이거. 예. 너무너무 뻔한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호주만 잡으면 이거는 8강에만 올인하면 됐던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망친 자, 그걸 스스로 망친 스텝은 이번에 다 물러나야죠. 네. 그래서 강철형 양심은 있더만 선수를 질책하지 말고 나를 질책해달라. 질책 받아야 돼요, 형은. 뭐 한 거야? 응? 본인이 투수 레전드면서 투수 하나도 못 챙기고 스케줄도 못 짜고 뭐 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호주는 어찌어찌 이길 것이고 일본한테 지더라도 잘 줘야 된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수가. 강철형은 혼나야 돼요. 만약에 양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그거는 뭐라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 방송에서는 마 선수들도 중국한테도 지면 뭐 배 타고 온나. 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현수도 빡치지. 네. 김현수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 이제 은퇴하는데 선배들 역같네 이런 소리는 할 소리가 아니지. 예. 아니 어떻게 당사자들끼리 감정에 골만 패여갖고 있어. 이거는 올바른 수습책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야구 기자들 중에서도 꽤 많으신 분들이 이번만큼은 배때지에 기름 꼈다 우리 야구의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젠 기자들도 팬들 눈치 보는 겁니다. 우리 팬들이 할 역할이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야! 해체, 뭐 꺼져. 이건 둘 중 하나예요. 진짜 야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다소 과몰입하다 보니까 욱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은 야빠 아닌 거죠. 그냥 야구에 평소 아무 관심 없다가 개발렸다며? 죽어. 예. 네. 정치로 치면 정치 무관심층. 어떻게 보면 이 직보다 더 싫죠. 예.
아무것도 없다가 쓰고 갖고 나도 한번 숟가락 얹어야지.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고요. 아마 아직도 혜태 감독 그러면 선동열인 줄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가려서 들으시고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위로 할 WBC면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진짜로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월드컵처럼 할 거면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가 10월에는 야구에 비칠 수 있게끔 4년에 한 번씩 스케줄 조정해야죠. 시즌 중에도 안 된다. 시즌 전에는 시즌 지금 미국도 시즌 전에 이게 딱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한 미국 구단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 해. 근데 여전히 3분의 1 안 돼. 안 돼.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왜 근거가 있냐. 미국 코로나 때 예. 네. 60경기인가 70경기인가 하고 우승팀 정하고 막 그랬어요. 니네들도 꼭 160이라는 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9월에 미리 우승팀 정해놓고 10월에 한 번 하면 안 되나? 진짜 진정한 가을려고? 세계 가을려고? 그러면 이거 몇 번 하면은 오히려 월드컵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월드컵하고 비등비등해질 수도 있고. 왜? 요번 WBC 보니까 예선팀들 중에서도 특히 체코 같은 팀들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마 어쩌면 WBC 최대 수혜 국가는 체코일지도 몰라요. 유럽에서 그 변방에서 전부 다 무슨 뭐 부동산 중개업자,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팀인데. 예. 네. 참고로 요번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주에 꼴등을 했다. 그 팀들은 예선부터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요번에 제일 솔직히 잣된 게 대만이에요. 왜? 그 조가 전부 2승 2패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 최소 실점 그걸 이제 우리 982는 공방률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예. 공격과 방어의 비율이니까. 근데 공방률에선 대만이 제일 꼬레비였던 거예요. 왜? 파나마전에 대패한 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대만이 꼴등이 됐어요. 2승 2패인데도. 그래서 대만은 WBC 예선부터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예. 다섯 팀 중에 4등에만 들면 그 팀은 다음 대회도 본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조만 어느 쪽 편성 받냐지. 근데 이번에 꼴등한 팀들은 지역 예선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도 참사죠. 억울하겠죠. 근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파나마한테 저렇게 크게 진다고? 어? 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반면 첫 게임에서 개망신 당했던 쿠바는 그 다음 경기에서부터는 이제 촥촥촥 실점도 안 하고 하면서 예. 정말 2승 2패임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한 거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호주한테 질 때 지더라도. 응? 그 마지막 3런 홈런만 안 맞았으면. 예. 네. 아니면, 박혜민이 홈이 텅 비어 있는 거 보고도 뛰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나성범이 욕심 안 부리고 짧게 적시타만 쳤다면. 아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오늘쯤은 예, 이제 8강전이 될 것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A조 1위가 예, 결국 쿠바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쿠바 제가 늘 쿠바가 그래서 좀 편하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 됐던 거예요. 정말 마냥 야구의 끝까지 한번 돌려본다면 예, 사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만 너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한 경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미리 설계 못하고 준비 못한 거 솔직히 제일 책임져서 이강철 감독 맞죠? 네. 하다못해 타자 출신 감독 옛날처럼 류중일 감독인데 뭐라고도 안 그래. 투수 레전드 아니야. 그럼 투수 체크 안 돼요? 네. 그 부분만큼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뭐 본인도 인터뷰에서는 지금 뭐 아시안게임이나 APBC 생각할 때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 없어. KT 위즈 팬님들은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팀 감독한테 그러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역대 최악입니다. 예. 아무 관리가 된 게 없어요. 아무 플랜도 없었고 그냥 호주는 어찌어찌 이기겠지 일본한테는 젖잘싸 해야지 지금 그거 따질 때냐고. 그거 따지다가 망한 거예요. 이번 대회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신형 자제하시고요. 강정호 넌 입싸움으로 정말 주둥이 꼬매버리기 전에
너는 야구판에 얼씬거릴 자격도 없는 새끼야. 인격 실종된 새끼가 뭘 잘났다고, 이씨. 김현수 수비를 네가 왜 논평을 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 웃기는 새끼야. 예.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나, 밑바닥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학교 따라 진학하고 어느 학교에서 몇 번 우승했냐에 따라 프로로 갈 수 있다. 이 인식부터 깨는 게 우리 야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다음 대회 때가 되면은 아마 그 92년생, 93년생들이 아마, 그러니까 92부터 95 사이가 아마 주축이 될 거예요. 그 선수들이 30초 중반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서부터 00년생들까지가 이제 그 아래 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은퇴 선언한 친구들이 88년생들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회 때는 92년이나 91년생들이 노장이 되고 95, 96들이 주전이고 99나 00년생들이 이제 와, 저 이제 합류해요.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예. 네. 국대를 물론 세대교체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좀 마치고 싶어요. 너무 어린 선수들 위주로만 뽑은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그것도 APBC 같은 걸 먼저 거치게 한 다음에 WBC로 올라오게 하는 게 맞는 거였죠. 예. 네. 참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아쉬운 얘기만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매 맞았다 생각하고 예, 한번 또 심기 일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야구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죠. 그러나 다음번 대회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줄 미스, 플랜 미스 이런 건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 우리나라에도 말이야 광속구 빵빵 부는 애들 쎄고 쎘다잉 이런 소리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니네 스케줄 조정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 솔직히 니네 나라에서 야구 위상이 떨어지니까 지금 세계 끌어들인 거 아니야. 어? 그럼 4년마다 가을 야구 못하냐? 양키놈들아.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이렇게 두서없었지만 좀 해봤고요. 예. 아무튼 컨디션 좀 봐서 바로 편집하든 뭘 하든 이따가 여러분들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보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뭐 생각나시면 소액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다음번엔 정치 이야기 한번 갔다가, 한 일주일쯤 뒤서부터 한번 이제 또 곧 개막하는 KBO 리그 얘기 슬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만에 막을 내리게 된 WBC 특별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망했어요. 예. 요번에 구독자님들 좀 늘려볼까 했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인생이 그런 거죠. 끝.